진짜 살아있는 게 원래 선문답인데, 제가 왜 한국 불교의 불만은 뭐냐면, 탕나라 때 선문답을 외워서 하고 계세요. 그럼 안 돼요. 그건 죽은. 그거는 그 외워서 하는 랩이잖아요. 살아있는 랩이 나와야죠. 프리스타일로 나와야죠. 외워서 하는 것 말고 자유롭게 그냥 즉석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게 선문답. 지금 여러분 저랑 대화하면서 깨어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순간, 순간, 순간. 깨어있음을 같이 누리는 거죠. 그게 원래 선문의 정신인데, 당나라 때 그렇게 누렸던 걸 외워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아까 제가 이거 여러분 고기 굽다 한 얘기 누군가 외워서 기억하면 웃기지 않을까요? 누가 피터팬에게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고기나 구우세요라고 하니 아 하고 깨달았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화두로 하는 겁니다. 왜 고기나 구우라고 했는고 이렇게 들어간다. 왜 고기나 그럼 막 오만 고기 다 지나가고 이제 이러는 거죠. 그러다가 딱 한 소식 해요. 왜냐하면 그렇게도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딴 생각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화두를 풀어야 궁금한데 머리로는 못 푸니까 보세요. 되게 궁금한데 생각하지 말아보세요. 생각하지 말고 고민해보세요. 그거 참나 상태예요. 화두의 원래 원리가 뭐냐면요. 풀 수 없는 퀴즈를 주면서 고민해보라고 하는 거예요. 고민은 해야 돼. 단 생각으로 풀지 말아요. 되게 고민해보세요. 근데 생각은 쓰지 말아보세요. 정신만 딱 차려져야 할 말이 없죠. 참나 상태. 그럼 이게 참나인지 모르면 죽을 때까지 또 계속 해봐야 돼요. 화두를.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이 딱 알면 요구하라고 한 거구나 바로 압니다. 그럼 예리한 사람은 바로 딱 화두를 깨고 나오는 거고, 감각이 둔하면 죽을 때까지 왜 이거 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왜 고기를 구우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죠. 아시겠습니까? 생각하지 않고 고민해 보세요. 자, 화두. 왜 제가 이제 화두까지 지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자, 왜 똥막대기라고 했는고 하는데 머리로 해결하지 말아 보세요. 그리고 의심해 보세요. 왜 똥막대기라고 했는지. 의심만 있고 머리는 못 쓰니까 깨어나 버려요, 사람이. 요걸 노린 거예요. 그때가 참나 상태예요. 할 말 없는 상태죠. 그러니까 저희 학당에서는 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. 그냥 할 말 없는 상태, 몰라 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예요. 왜 똥막대기라고 했는고? 모르죠. 모르니까 궁금한데 생각을 쓸 수 없으니까 몰라, 그 답답한 몰라 상태로 있는 거죠. 그게 정신이 깨어나 버려요, 사람이. 그렇게 합니다. 화엄 콘서트니까 불교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. 불교에서 선을 가지고 논다는 게 뭔지 놓으셔야 돼요. 놀아야지 달인이 되지. 막 딱딱하게 외워서 접근하고 막 어렵게 대하고 괜히 뭐라도 해야 되나 보다 해서 막 바닥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, 이래서 바닥을 치는 거예요. 방금 또 여러분 정신에서 잡념 탁 날려버리고 이게 탁 여러분의 맨 존재를 탁 드러냈잖아요. 정신 차림. 이걸 계속 때려서 찾으면 어리석은 거고. 혼자 차려보세요, 계속. 몰라. 몰라, 괜찮아 하면 딱 그 자리. 지금 여기 해도 딱 그 자리. 나 해도 그 자리예요. 그게 나거든요. 진짜 나.